포도나무를 살펴보니까요. 이 포도나무는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포도나무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고 또 어떤 포도나무는요, 죽어가는 포도나무도 있더라고요. 또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일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무성한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아주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뭐 각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겠죠. 죽어가는 포도나무는 그럼 어떤 나무였을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러한 충동과 또 자연적인 본성에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그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시 풍성한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접붙임을 당하고 붙여 있을 때에야 그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우리가 옮겨 심어졌지만 또 여기에서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을 잘 배워서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의 멋과 맛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녀가 다니다가 눈에 맞아서 이렇게 이끌려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요, 중매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보면 누군가가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 2절 말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1단계, 호감이 있어야 해요. 남녀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도요, 호감이 느껴져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 호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뭔지 모르게 끌리네? 끌려. 그래요. 끌림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 옆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뭐가 보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 사람 보면은 설렌다고 하지? 아마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런데 남이야 콩깍지 씌었냐 어쨌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내가 호감을 느끼고 내가 끌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그냥 설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도 아마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떤 호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고매한 사랑에 매료되었으면은 끌림이 있겠죠. 아니면은, 아, 예수님이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러 왔다면서 소외된 그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것 보니까, 나는 그 화끈함, 난 그분에게 감동됐어. 아니면 아주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화끈하게 아주 호통치는 모습 속에서 내 속이 다 후련해지면서요. 아, 이런 것을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시면서 가늠하는 여인을 감싸주시는 그러한 그 배려하는 모습 눈물겹도록 그 예수님의 배려하심이 감동되었다든지 그 자상함에 감동되었다든지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중에 어떤 것에라도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끌림이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끌림, 호감은요,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남녀도 끌리고 호감을 갖는다 해서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는 아니겠죠. 아, 나 호감이 있어. 그렇다 해서 아직 옮겨 심어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요, 결심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음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저 사람의 평생 배우자로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아, 나저 사람이 정말 저면이 좋아. 그래서 나는 끌렸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한평생 살아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결단한다. 결심해. 이런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했다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결단만 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결단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저 사람 좋으니까, 나저 사람한테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마음 먹었어. 하지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거 말하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내 낭군으로, 내 각시로 맞아들이고자 한다 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위가 심시순례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사랑을 했지만은 고백하지 못한 서로 마음은 두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짝사랑의 비극. 아프죠, 짝사랑의 비극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못하고 내 속만 태우는 애타는 그러한 짝사랑. 여러분 해보셨어요? 왜 짝사랑이에요? 말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실속 없는 사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끌림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의 감탄이 있고, 그분의 고결한 그 인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결심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해. 그래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인격, 그 사랑, 나는 끌립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더군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야 믿게 되었어요. 주님, 나의 주님으로 이제는 영접합니다. 주님과 동행할래요? 이제는 주님 없이 살수 없어요. 라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옛모습은 버려버리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교제하듯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수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심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 결여된 단계가 바로 이러한 고백의 단계가 많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나라의 체제에 맞춰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어떤 형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한 단호한 의지가 없는, 그것에 대한 명시적인 어떠한 고백이 없는 한국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토대의 근거를 여전히 세상에 둔채 예수 믿는 것은요, 진정한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토대가 여전히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떠한 교양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기독교 어떤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세속적인 만족과 성공을 얻은 것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전향이 없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이한몸 바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단호한 결단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우습게 볼까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사단도 우습게 봐요. 껄껄껄껄. 세상이 비웃는다는 거. 그 앞에 대면에 대놓고 비웃지는 않지만,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라더니 말뿐이었구만, 허울뿐이었어.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비웃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떠한 특색도 없고 예수의 향기도 없고 개성도 없고 독특함도 없는 이런 기독교인, 이런 무기력한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전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전향되어 있습니까? 내 목에 무엇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들은 늘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요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이 없는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명시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면 누가 볼까? 예수쟁이라는 걸 티낼까 싶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기본인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서요. 그렇다면 고백을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최소한 기본 아닙니까?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방법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잘 노르십니다. 거기에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그냥 이끌려가는 형국 아닙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다고 여기에서 끝나면 발전이 없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3단계, 다음 단계가 바로 결혼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마음을 끌리니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교제를 한 다음에는 그래 이 사람이면 내가 확실해 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결혼을 해요. 끌림과 호감을 갖고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이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알아보고 저 사람도 알아보고 그 사람도 알아보고 많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뭐 툭하면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전 우리 부모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결혼한 후에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우리가 배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주먹 쓰는 사람들도요. 의리 이렇게 살아요. 의리 그랬는데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해놓고 세례받고 그 의리 어디 갔어요? 까먹었어요? 엿사먹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교인이에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영적인 결혼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 결혼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변함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조! 우리 흔히 말하죠. 지조 없는 것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지조를 지키십시오. 초대교회는 이렇게 확실한 결심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확실한 그 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영적인 결혼입니다. 세례 교인이라 하면 이미 우리는 속이 한번 뒤집혔어요. 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성이요 휙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일러서 이 죄를 다 씻는다고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체제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결심하겠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결단과 고백이 마침내 세례라는 영적인 예수님과의 연합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교인이 되었고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단계. 예수님과 결혼한 단계가 바로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옮겨 심어진 나무도 있을 것이고 접붙임을 당하여 무성한 열매를 맺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끌림에서 멈춰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결단만 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유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 내 거니까 끝이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결혼이 모든 사랑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은 시집사례를 안 쳐. 그러나 예전에 보면 시집사례가 아주 매웠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시집에서의 삶은 내가 친정집에서 지금까지 결혼하기 이전에 가족과의 삶 전혀 달라요. 그들의 말도 다르고 탈도 많고 시집살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시집살이 그래서 매운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달콤함을 유지하면서 알콩달콩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신혼여행 다녀오고 왔는데 결혼 생활이 완성된 건 아니라고 했죠. 신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친정에 살았던 모든 게 달라요. 시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기다리고 있고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전혀 달라요. 옛말에
시집 갔으면은 죽어서 그 집 귀신이 되라. 이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짝지으면은요, 우리 주례사, 요즘은 결혼식에 가보니까요, 주례사가 없어요. 축사도요, 친구들이 하고. 그래, 많이 이 세상의 풍토가, 문화가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주례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검은 머리 밥불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의미에서 시집 왔으면 그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듯이 예수를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예수님과 결혼했으면은 예수님께 옮겨 심어졌으면 접붙임을 당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집 와서 그 집에서 귀신이 되라는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집살이를 익숙하게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집 문화와 뭐 모든 것들을 다 익히기 위해서는요. 9년이라는 아주 짧지 않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아유, 시집 가면 벙어리 3년에 귀머거리 3년에 장님 3년. 그러면 3년 3년 3년. 9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참고 살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그냥 참고 본 것도 못본척 그냥 그만큼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만이 그 시집의 그 삶이 익숙해지고 그 가문에 대해서 익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집살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거룩한 생활, 성화되어진 삶, 이러한 걸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정말로 주님과의 그 고백이 있었는데 세상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 생각나는 거안 돼요. 거룩한 생활과 거리가 먼 것은요, 우리가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잃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너무 잘 믿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병 고치냐?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손 대시고 안수하시고 각색 병자가 나음을 입고 고침받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아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왜 죽어? 육신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주신 것이니까 적절히 치료해 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거룩한 삶을 시작한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분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거룩한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꾸준히 연마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함께 거룩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나의 습관이 되고 버릇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자극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자금의 한국 기독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바로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이 시대의 희망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본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전향이 있어야 돼요. 이쪽도 저쪽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하듯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전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다른 옛 생활로부터 철저한 단절, 그리고 예수님과의 결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실행, 이것만이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우리 화평교회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본을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독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예수께 전향하는, 철저하게 전향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날마다 날마다 그 수가 많아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